자,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가에 나왔던 수많은 종목 리포트 가운데 세 가지 골라봤거든요. 정선 아나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선 아나운서가 한복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네. 예. 한복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만 홀로 입을 수가 없어서. 바꿔 입었나요? 네,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한가위 맞이해서 여러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한복 쭉 입었는데 왜 여드옷만 안 입었냐. 예. 피디님이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는 LG 이노텍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4분기 아이폰 주문량 급증세, 목표가로는 57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오늘 애플에서 이 신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의 리포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2시였죠. 아이폰 14, 아이폰 14이 공개가 됐고요. 사실 그 전에 관련된 종목들 잘 오를 때 LG이노텍은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의 움직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 오른 33만 8,5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유저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 애플이 드디어 그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신작을 먼저 사진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이번 아이폰 14, 네, 이렇게 모델이 나왔습니다. 뭐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다행히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대신 저렴한 가격의 미니를 없앴고요. 프리미엄 라인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로 인해서 카메라 렌즈, 뭐 핸드폰의 부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졌고 아이폰에 대한 유저들의 변함없는 인기에 이런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LG 이노텍. 사실 최근 8개월간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애플에 힘입어 아이폰 주문량 급증에 따른 하반기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혼합 현실 자율주행 등 이 신제품 외에도 XR기기와 애플카 기대감 모멘텀도 제시를 했고요. 또한 LG이노텍의 수주 잔고 12조 원을 확보한 이 전장부품 사업부가 7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현재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또 레이더 등을 이 글로벌 자동차 30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사업구조 다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애플하면 LG이노텍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이 과연 주가에 나타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신작 공개되고 나서의 오늘 움직임은 좋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애플 그 아이폰 14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나오는데 잘 팔릴까요? 어떻게 많이 좀 출고한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유저들의 끊임없는 인기, 그 니즈를 충족시켰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LG 이노텍 영업이익률 역대 최대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이폰 14 주문량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이 고가 모델인 프로 시리즈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는 게 그 포인트였는데요. 이 아이폰 출하량, LG 이노텍의 영업이익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하량이 많아질수록 이 납품하는 부품 주문량도 많아질 테니 당연히 이렇게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색이 아이폰 출하량이고 이 파란색이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비슷한 흐름을 함께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아이폰 출하량은 견조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폰 계속해서 출하량 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서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4가 이 고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델 생산이 공격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아이폰만한 글로벌 경쟁사 없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이 아이폰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중국 공장에서도 실제로 계속해서 물량을 가동화하고 있고 또 아이폰 유저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로 인해 LG 이노텍은 아이폰 14의 프로 시리즈 점유율 확대와 또 카메라 화수 이 상향에 따른
평균 판가도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요. 전면 카메라 신규 공급 등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을 무려 1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이폰 출하량과 함께 올라가는 매출, 그러려면 주가도 함께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의 주가 움직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이노텍의 주가는 계속된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좁혀서 봐도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구간에서 계속된 주가의 박스권의 움직임 보였는데 이 목표 주가가 57만 원이라는 거는 이 박스권의 밴드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40만 원 위인 한 단계 레벨업된 주가와 그것도 그에 상응하는 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바로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사실상 가장 뜨거운 뚜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뚜껑을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조광 페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최근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주춤하고 있는 시장을 끌어올 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달러 강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수급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잇따른 2차 전지 진출 소식을 알려서 어제는 저희가 미래 나노텍을 소개했는데 그쵸. 오늘은 조광페인트가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조광페인트, 그러니까 조광페인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몇몇 종목 가운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면 그날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광페인트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보시죠. 와우. 20% 넘게 급등하면서 10,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장 초반에는 가격 제한선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강한 탄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는 국내 중견 도료 전문 기업입니다. 뭐 조선이라던가 플랜트용 도료 제품 다각화를 이루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이 2차 전지용 소재 업체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방열 소재 시장에 대한 진출,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아, 지금 조광페인트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것도 그 알파가 엄청나게 강력한 알파가 지금 붙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관련해서 좀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신규 성장 동력이 되어줄 거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 예상을 해도 좋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2차 전지 방열 소재 시장 진출이 가장 큰 동력이 되어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고성장하는 방열 소재의 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라고 밝힌 거고요. 이 글로벌 방열 소재 시장이 무려 28년까지 연평균 15%, 12%대까지 성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약 70억 달러 시장 규모를 이룬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조광페인트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든 거고요. 특히 방열 접착 소재를 이미 계속해서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고 하반기부터는 또 국내 대형사를 위주로 또 납품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뭐 하반기 더욱더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거였고요. 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내 공장에 이어서 폴란드, 미국 신공장에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매출 추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앞으로의 향방도 추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색깔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23년, 24년입니다. 계속해서 급격한 턴 어라운드를 예상할 수 있는 추이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21년, 22년도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해가고 있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회사의 적자 폭은 축소하고 이 방열 소재 신사업의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같이 실적 턴 어라운드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기존 사업인 뭐 도료 쪽도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위에 플러스 알파가 얹혀진 겁니다. 그렇죠. 이 회색 부분인 방열 소재가 계속해서 매출을 더 늘리면서 매출 단도 올라가고요. 2021년부터 시작된 영업이익률의 급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최근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오늘 거래량이 빵 터졌고요. 주가도 거의 로켓 발사 수준입니다. 이제 장중 고점은 11,1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가격 제한폭에서 조금 풀린 가운데 20%대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한 차례 급등세가 보이긴 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주가는 8,000원 선이었습니다. 이미 10,000원 선을 넘었는데 아직은 뭐 2차전지 그 소재 관련해서 목표 주가가 산출돼서 시장에 전해지진 않았지만 하반기 얼마나 관련된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오르게 되는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조광페인트 확인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코엘 패션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줄 서 있는 신규 런칭이라는 제목으로 예,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또 신규 런칭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오늘장 주가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보였는데 현재 구간의 움직임 0.48% 소폭 하락한 6,18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뭘까요? 네, 일단 코엘 패션, 이 기업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디다스, 퓨마, 이 켈빈 클라인 등 다양한 브랜드를 영위한 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션, 전자, 운송, 전사 이렇게 많은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네모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특히나 패션 사업 쪽에서 뛰어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예, 하지만 운송 쪽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 하락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 운송은 로젠 택배입니다. 동사가 작년에 이 로젠 택배를 인수해서 운송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리오프닝에 따른 온라인 택배 수요 감소와 또 유가라든지 원가 상승으로 이 영업이익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전자 부분 살펴보면요. 역시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전체적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이 전폭적으로 패션 부분에서 절대적인 이 수익 성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패션 부문, 특히나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효과까지 더해진다고 하니까 하반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운송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찾을 수 있었던 건 9월부터 이 점진적 계열사와의 물류 협업 시너지 확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엘 패션의 하반기 라인업이 궁금합니다. 신상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 본격적 성장 동력이 되어줄 신규 런칭 뭐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그 브랜드들 체크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코엘,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퓨마라든지 아디다스, 리복, 켈빈 클라인 이미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0개 정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코스메틱 화장품에서도 11개, 자파가 6개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기업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 레포츠 신규 브랜드로 롤랑 가로스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프랑스 테니스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와 계약을 하면서 레포츠 부분의 동력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게 마지막에 나와 있죠. 바로 이 피파입니다. 신규 브랜드 런칭을 앞두고 그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브랜드인데요. 신세계 면세점을 시작으로 9월까지 면세점에는 총 2점, 백화점에는 12점 등 총 14개 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는 중동 지역 수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동남아, 여기에 넘어서 중국 진출까지 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보유한 브랜드들의 하반기 기대감, 중국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엘 패션의 주가 차트 함께 봐야죠. 오늘장 좀 부진한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쇄신이 필요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신규 브랜드 신상으로 한번 쇄신을 보이겠다라는 부분이 언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 지금은 부진하지만 좀 나아지는 매출과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정선아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